하는 저희는 미니, 미랑 미니입니다. 유아! 오늘도 특별한 음식을 먹어볼 텐데요. 시식에 앞서 게임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이 고른 지폐를 앞에 한번 보여주시고요. 일단은 돈을 알려드릴게요. 미니가 가지고 있는 돈은 헤알이라는 돈이고 브라질 돈이에요. 그리고 숨, 우즈베키스탄 돈이고 지은이가 잡은 건 태국 돈 바트거든요. 자, 일단은 아, 이게 태국 돈이었어. 1등 발표할게요. 3,857원을 태국의 바트와 인사. 저요? 저요? 네, 또 지은. 아! 이거 얼마예요? 오늘 아침 환율 다 확인했고요. 아, 개쩐다. 헐. 아, 또 지은 개빡친다 진짜. 피스! 네, 이렇게 저희가 자리를 바꾸고 왔는데요. 제가 진행자를 제일 많이 맡은 것 같아요, 횟수로 따지면. 아무튼 오늘 스피드하게 재료 공개 먼저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공개! 좋아, 좋아. 오늘 좋아. 구라치기로나. 일단 여러분들께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아,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시식부터 바로 해봅시다. 굉장히 궁금하네요, 맛이 어떤지. 먹을 거예요? 저요? 네. 왜 매화 물어보시죠? 저는 저는 한 번 정도 쉬면 안 될까요? 왜냐면 이게 음색이 별로 세지 않을 때 언니의 반응이 에이 뭐야 약간 이건데, 오늘 좋아하는 거 보면 이거 센 거 같아. 아, 그죠? 센 거 나올 때 항상 이거 맛있는 거야, 이거 괜찮은데? 이랬거든. 구라쟁이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오늘은 동시에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싫어. 이렇게 갑니다. 깔깔깔. 과자 소리다. 과자 같다. 아카카. 아. 어때요? 나 대충 감은 와요. 벗으면 못 먹을 것 같아. 잠깐만 더 먹어볼래. 낯익은 맛이야. 그치? 아, 정말? 나도. 근데 더 먹었나요? 뭔지는 알고. 아니, 쟤 먹는다. 쟤. 아, 아, 언니 아니라? 웃어, 멋있어. 잠깐만, 나 무서워할까 봐서 왜 먹어? 아, 뭔지 아니까 무서워. 뭔지 안다고? 그냥 그 종류가 그치? 예상이 돼. 아, 그치. 근데 나는 모르겠다. 봐도. 어, 진짜? 네. 입만 벌리면 거짓말. 네, 안대를 벗고 왔는데 여러분 시식평을 한번 들어볼게요. 대충 뭔지는 유추가 조금 돼요. 근데 맛을 비교하자면 번데기 같은 맛이 나는데, 번데기가 저희가 보통 먹는 게 탕이잖아요. 그치. 근데 그냥 그 번데기를 약간 튀긴 거나 약간 말린 느낌? 딱딱하게? 근데 씹다 보면은 맛은 번데기랑 비슷해요. 약간 좀 고소한데. 무슨 벌레인지 헷갈려야 될까? 무서운 거? 맞아. 아, 벌레긴 벌레 같다. 이거는 거의 100%예요. 이 맛이 난다는 거는 진짜 번데기 맛이랑 비슷하긴 비슷한데 훨씬 더 그 좀 더 고소하고 더 진한 그런 맛 나요. 그리고 처음 딱 입에 넣었을 때 혀로 좀 만져봤거든? 근데 이렇게 되던데, 이렇게. 아, 꼬여서? 어. 아, 근데 나 지금 혼자 생각하는데 너무 웃긴 게, 이게 대충 뭔지 짐작이 가는데도 너무 태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저번에는 우리가 먹기 전에 전부터 우리가 막 발광을 했단 말이지, 싫어가지고. 근데 오늘 너무 무난하게 언니도 그렇고. 아니, 왜냐면 그때는 제가 진행을 맡고 제가 먼저 오픈을 했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 진짜 그 막 다리 막. 아, 맞아 날개 막 미치겠는 거야. 눈이 마주쳤다 이거예요? 눈이? 아이, 모르겠다. 우리가 공개를 먼저 해보자. 갑시다.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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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줄 알았지. 아... 아니? 뭐야, 무슨 벌레? 뭔지 알아요? 몰라. 되게 낯익게 생겼어. 나 본 적 있는 것 같아. 나는 시식을 해주고 이 카메라로 표정이 비쳤을 텐데 이 단면을 봤을 때는 번데기인 줄 알았어요, 나. 근데 제가 지금 가까이서 봤는데 얼굴 얼굴이 있어요. 눈과 입이 있거든요. 아, 나 안 보일 것 같아. 너무 작아서. 얼굴 있어. 봐. 여기. 나. 나. 근데 진짜. 잠깐만. 언니 그럼 얼굴만 빼고 먹어봐요. 그러려고. 얼굴 안 될 것 같아. 냄새는 괜찮다니까. 괜찮은데? 튀김만 난다. 아직 안 먹었는데 무슨 튀김 맛이 난대. 입만 벌리면. 꼬시. 맛 없는데? 맛 없다고? 아니야. 딴 거 먹어봐. 너 인성 문제 있어? 아니 진짜 분명히 고소했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맛 안 나는데 씻다 보면 좀 그 진짜 번데기처럼 고소한 맛 나요. 뭐지? 나만 이상한 건가? 머리를 안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랬어. 아 근데 나 좀 이상해. 너무 별로야. 에이? 언니가 자꾸 그 군댕이만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 딱 먹어봐. 딱 진짜. 아니 두 사람 한통속이네 이 사람들. 아니 생각보다 괜찮아요. 진짜로. 그럼 한 마리 다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어떠세요? 아니 너무 웃긴 게 달라. 머리 부분이랑 꼬다리 부분이랑 달라 맛이. 달라요 혹시? 응. 괜찮아요. 머리가 더 나. 아 그치. 진짜 내 머리 쪽을 먹어야지 그 고소한 향이 딱 나는 것 같아요. 끝부분 먹었을 때 솔직히 나는 엄청 별로였거든요 지금 방금. 너무 맛이 없었는데 머리 부분 먹으니까 고소하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아 이거 군뱅이고요. 네? 아니 그 뭐라고요? 군뱅이요. 군뱅이를 먹어요? 뭐 먹었잖아요 방금. 아 나 내 병 깔 거야. 진단서 청구할 거야. 아니 이걸 어디서 사셨어요? 군뱅이 농장에서요. 이거 어디 농장에 있어요? 아 그래 나 뭐가 낫다 했어. 보이세요? 나 뭐가 낫다 했어. 계속 상상했는데 뭔지 기억이 안 났어. 와 정말 너무 싫어. 얘네 크면 뭐가 돼요? 저희가 군뱅이 시식을 해봤고요. 참 재밌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특별한 재료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유바!